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월간 IT 트렌드, 오늘의 주제는 일상 속 로봇을 읽다. 저희에서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진행을 할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지금 절반이신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절반이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처럼 트렌드에 대한 강의들,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들, 기업이나 조직의 소규모 자문하고 컨설팅 역할들을 같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연애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월간 트렌드는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월간 트렌드를 할 때마다 약속을 드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T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매일매일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시작했었던 게 오디오 클립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IT 분야에서는 3위 정도까지는 올라와져 있고 구독자가 이상하게 네이버에서 요즘에 좀 미뤄졌었는지 거의 한 달 만에 1,500명 정도 이상이 떠서 한 3,500명을 최근에는 좀 넘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IT 뉴스를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한번 들어보셔라 라는 내용이라서 오늘 강의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오늘 나왔던 이야기까지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슈는 다음 달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목소리 그대로 아침에 5분 정도 올라오니까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다가 압축된 내용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IT 트렌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전에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이거를 시작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트렌드라는 게 너무 재밌고 변화가 되는 것도 많은데 책으로다가 만날 때에는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기업 강의에서 만났던 분들하고 또 다음번에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다가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루에 압축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달 하나씩의 주제를 정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었죠. 자, 작년에는 2월달 정도에 시작했었던 게 인공지능 로봇을 읽다라고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핀테크라는 주제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 독특하게 작년 5월에는 크리에이터 편이라 그래갖고 요즘에 UCC, 다시 유튜브 이런 것들이 뜨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3년차가 되면서 이제 트렌드를 읽다 월간 트렌드도 좀 변화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나서 계속 콜라보라해서 강의를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 강의뿐만 아니라 지금 매달 새로운 분들하고 함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앉아서 토크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션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작년에는 이제 인사이트 때 노준영 대표님을 모시고서 같이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게 경험 여행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트렌드라는 것들을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들을 때는 재밌는데 나중에 도움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가가지고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고요. 최근에 마카롱 모빌리티, 마카롱 택시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이걸 타신 분도 있으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한번 직접 만져보고 만나보는 게 어떨까? 제일 처음에는 중국을 좀 가기 시작했었고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이거는요.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베이징이랑 지금 상하이 트립을 추진을 하다가 약간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서울 IT 트립이라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영상이 스마트워크 트립하고 IT 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소들, 로봇 레스토랑들, 로봇 카페들, 위워크와 같은 공유 오피스들 여기를 직접 저랑 함께 돌아다니고 투어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미니 특강을 통해서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여러분들께서 현업에 계시는 경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원데이 특강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다음 달 19일을 확정으로 잡아놨었습니다. 19일이 무슨 날이냐면 18일, 19일 사이에 코엑스에서 오늘 CES 요약 정리를 조금 해드릴 텐데 한국판 CES가 열리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열릴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판 CES가 또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제 관점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지금 라스베가스에 열렸었던 CES 같은 경우에는요. 각 기업에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기획조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갔다 오는 행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셔서 직접 경험했던 시각하고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CES 열리는 행사만 우리가 가보더라도 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에는 CS를 가고 오후에는 저랑 같이 다시 또 IT 트리블, 로봇 레스토랑까지 돌아다니는 코스인데 이거는 다음 주 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정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소개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게 되면은 제가 관련된 자료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죠. 사실 핵심 주제는 일상 속 로봇입니다. 도대체 로봇이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말 쓸모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세상이 금방이라도 바뀔 것 같았는데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봇은 계속 발전해 오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박성호 책임요와 같이 두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첫 번째 세션은 저랑 함께 최근에 끝났었던 CES 2020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었는지 한번 언론에서 훑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거 정도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좀 가볍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진행은 7시 한 제가 45분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가볍게 좀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명언 교환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자, CES 요약 정리. 혹시 직접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가끔 계시던데. 네. 일단은 멀고 비쌉니다. CES라는 행사가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 정도까지 급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CES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 계속 뉴스랑 언론에 나왔었고요. 행사 중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뭐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달 내내 미디어 데이부터 시작해갖고 관련된 CES 이슈들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CES 방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전 세계에서 3위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부스도 많이 차렸어요. 게다가 서울관이 생겼죠.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다 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행사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CES는요. 그래서 그냥 압축 설명드리면은요. 소비자 가전제품 발표인 겁니다. 소비자 가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비자 가전이에요. 집에 있는 것들. 거실의 지배자 뭐 있죠? TV, 냉장고, 세탁기. 그런 가전제품을 전시하던 행사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1967년에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 지금까지 오게 됐었는데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제품들은 VCR, CD, 캠코더, DVD, TV 같은 것들이 당연히 나왔겠죠. TV 하다 보니까 독보적으로 CES에서 왕좌 자리를 차지했던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죠. 삼성이랑 LG. LG에서 작년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롤러블 TV. 돌돌 많은 거 나왔었죠. 올해는요. 위에서 말려서 내려오는 거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CES 얘기하면요. TV 얘기했었을 때, 디스플레이 얘기했었을 때 이 두 개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ES도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네들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데 보여주는 것들은 외부에서 다 가져가죠. 게다가 가전제품에 대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확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또 뭐가 벌어졌느냐. 미국 경제 위기가 있었었죠. 이런 것들 다 맞물리기 시작하면서요. 뭔가 터닝포인트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터닝포인트가 생겼죠. 얘네가 등장했죠. 2010년도 아이패드. 이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가전제품인데 태블릿 PC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스마트 워치류라고 하는 웨어러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가면은 그냥 딱딱한 가전제품, 냉장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기술 IT들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IoT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요. 스마트홈과 커넥티드카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자동차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죠. 2017년도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들. 구글이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 롤러블 TV까지. TV가 빠지진 않지만 사실상 CES의 C가 자동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만 IoT에 대한 얘기가 2015년부터 나왔고요. 지금이 2020년입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가 2017년도 그 이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그것도 3년에서 4년 지났어요. 뭐냐면 금방이라도 될 줄 알았었는데 안 됐어요. 제대로 해서 퍼지거나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ES는 또 고민에 빠지겠죠. 많은 회사들이 청사진을 얘기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2020년부터는 약간은 달라졌어요. 2020년에 전체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CS 측에서 2020년도에 주목해야 될 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Into the Data Age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여기에 주목하라고 얘기했었어요. 5G,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미래형 교통 시스템, 첨단 헬스케어 기술, 재난 대응 기술과 로봇 기술. 항상 나오던 반복적인 이야기였었는데 다시 5G가 올라왔죠. 왜냐면 작년에 5G를 전 세계에서 상용화 제일 처음 시작했던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 나라들이 붙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올해를 좀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5G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현성이라고 하는 말, 리얼리틱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CS 행사는 보통은 이제 3일 정도, 4일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는 곳들입니다. 굉장히 큰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상 6일하고 7일, 8일? 기본적으로 6일, 7일이 가장 핵심 데이예요. 미디어 데이라고 써있죠. 미디어 데이라고 써있는 것처럼 미디어에 계시는 분들만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첫날하고 둘째 날에 어떤 것들 하냐면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때 언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거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날 행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날 저녁부터 엄청나게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픽만 들어가더라도요. 올해 다뤘던 주제들이 이 정도로 많이 됩니다. 5G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헬스하고 웰니스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죠.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CS를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요. 정신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너무 많아요. 언론에서 나온 거 외에도 주목할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가신 분들이요. 다. 뭐 찍죠? 유튜브 영상 찍어 다 올리세요. 그것만 제대로 찾아보시더라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저도 웬만한 영상들은 다 봤고 그중에서 좀 엑기스만. 오늘의 이제 주제 뒤에서 일상 로봇을 더 우리가 좀 다룰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짚고 들어갈게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 좀 할 겁니다. 우선 세계 3대 전시회 얘기 드릴게요. IT에서는 3대 전시회라고 할 만큼의 행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CES고요. 이게 라스베가스에 이루어집니다. 아까 전에 CES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했다는 얘기, 태블릿 PC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사실상 폰에 대한 이야기는요, CES가 핵심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MWC. 이쪽 모바일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이 행사가 열리죠. 이것도 역시 다음번에 월간 트렌드에서는 한번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IFA라고 하는 행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려요. 이 세 개가 3대 IT 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삼성이나 구글이나 MS에서 각자의 제품들을 발표한다라든지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CES는 MWC 마찬가지인 게 지금 중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상하이 MWC 이런 쪽이 열려요.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요.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미디어 데이에서 주요 업체들이 발표하고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올해 뭐가 바뀔까? 이거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주목해야 될 제품들. 세 번째, CS 2020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이유 자체가 1월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게 되면은 아 기업들이 지금 당장 현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씩 봐보죠. 삼성. 삼성에서는 미디어 데이 때 정말 독특하게도 한마디로 끝내버린 것 같아요. 경험의 시대다. 기술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갑자기 경험의 시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센터라는 말이 등장했죠. 이 두 개는 일단 주목해 보시고요. 이러면서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기 시작했었느냐. 제일 유명한 거 들고 나왔죠. 삼성의 볼리였었죠. 아마 대부분이 영상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은 로봇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뒤에 2부 세션에서 조금 더 다뤄주실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은 집에서 혼자 굴러다닐 수 있는 IoT를 총괄할 수 있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이거 도대체 뭐지? 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 신기하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얼마일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따가 Q&A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바로 이어졌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요? 라는 질문에 답했던 거였었죠. 동반자. 로봇을 동반자로 삼겠다. 여기 들어간 핵심 메시지는요. 삼성을 동반자로 생각해라. 라는 메시지까지 숨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 더 봐보죠. 이게 공개됐었죠. 이것도 로봇 쪽에 들어가는데
그냥 로봇이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슈트를 입고서 직접 걸어다니는 것들을 체험하시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더 주목할 만한 거는 로봇 부분이 아니라 이거 썼던 것 같아요. 올해를 정의를 할 때 제가 원더키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감이라는 얘기 들었었습니다. 리얼에 해당하는 것들. VR과 AR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실감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삼성에서 이걸 내놨죠. 이 여자분이 쓰고 있는 안경을 봐보세요. 이게 AR 글래스죠. 이거를 쓰고 나면은 현실 세계에선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피트니스, 가상의 트레이너가 앞에 나오는 모습이 여자분한테만 보이는 거죠. 마치 포켓몬고 게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웨어러블 슈트를 입고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요,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보였던 AR 디바이스 중에서는 제일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가지 문제는 가격이 될 거고, 아, 정말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착용을 하고서 운동을 하게 될까? 습기가 찰 텐데? 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생각할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피트니스 하려면은 이 도구가 다 필요한데 이 로봇을 정말 쓰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라는 퀘스천이 있기는 한데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CES 행사는요, 우리가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공개는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갈 거라는 비전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이건 뻥카구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웨어러블이 그렇다면은 병원에도 쓰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쪽에 삼성도 뛰어들었다. 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옮겼었었죠. 엄청 큰 TV 역시 옮겼고요. 옆에 있는 건 식물 재배기. 로봇 팔, 로봇 셰프가 들려있는 얘네한테 명령을 내리면 직접 요리를 해주는 디바이스도 만들어냈죠.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AI 냉장고 같은 것들 만들기 시작하죠. 지금도 나와있었지만은 더 독특한 것들, 뭔가를 직접 선 제안해 줄 수 있는 것들, 유통기한을 볼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거 보면 스포티파이라고 써 있습니다. 냉장고가 노래 불러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더 많이 허브 냉장고를 진화시켜서 발전하겠다는 플랫폼을 보여줬고 독특한 건 LG랑 삼성이랑 둘 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식물 재배기.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키워라. 의문점은 많이 들어요. 과연 이거를 집에서 잘 키울 수 있게 될까? 그거 하나하고 이거를 키우려면은요 이쪽에서 파는 독특한 모종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이건 금액이 좀 얼마 정도 될까? 집에서 키우는 화분도 자꾸 죽이는데 얘네를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키워서 우리가 재배해서 먹느니 그냥 쿠팡에서 주문해도 싸지 않을까? 여러 의문점이 들기는 하지만 다시 이야기해 드린 이것도 비전 중에 하나다. 이쪽으로 가는 모습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독특했던 거였었죠. 이건 잠깐 같이 한번 봐보죠. 삼성의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이라면 빅스비인데 빅스비가 아니고 이번에 공개했었던 건 프로젝트 니온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네, 이 정도로 맞춰놓고 얘기 드릴게요. 삼성에서 언제 그 행사를 했었죠? 사람들 얼굴을 쫙 늘어놓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진짜 사람을 찾으세요. 그걸로 해서 꽤 유명했었는데 삼성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인공지능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얘는 빅스빌이라든지 아니면 시리라든지 이것과는 다르다. 전지전능하지 않다. 직접 경험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근데 아바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벽에다가 넣어갖고요. 관 같은 데 넣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 기자분이 직접 가서 대화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 부분 잠깐 틀어드릴게요. I'm about to get to chat with Neon and ask it a few questions. Here we go. And my questions are going to be relayed by Simon here to Neon. Neon, what's your favorite food? Neon, what's your favorite food? Pizza. Neon. 한번더 보죠.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hope to accomplish?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hope to accomplish? That's not really something I care about. 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텍스트로만 보였을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굉장히 혁기적인 발명품이었었거든요. 사람을 흉내낼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직접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랑 구분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앵커 역할도 할 수 있고 마치 영화 배우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멋진데 근데 하나만 생각해보시면
이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진 이런 캐릭터들이 움직였었죠. 그거로도 충분한데요? 사람이랑 쉽게 대화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갑자기 피자라 그러죠. 좀 어색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 많이 남아있어요.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계획이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난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요. 가상현실 속에서 살수 있는 인공지능들을 보게 될것 같긴 해요. 이게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독특했던 거는 삼성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결점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결점에서 삼성이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줬었어요. 아, 요거는 저희 쪽 오픈 채팅방 단톡방에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만 잠깐 보시면 되는데, 3분 35초. And today, half the world and the lazy really transform in vehicle Q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experience. So imagine. 그러니까 6분 넘게 계속 이분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었었거든요. 그 내용의 접점에서는 삼성이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미래 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에 연결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아, 뒤에서는 가로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좀 종합해 보자라고 한다면, 삼성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센터. 삼성이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은 모든 곳에 녹아들어가는 동반자 역할이다. 그래서 일상 동반자로서의 로봇은요, 그냥 전체적인 동반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AR이랑 웨어러블 로봇. 이쪽에 전면적으로 뛰어오겠다는 거를 선언한 거 아니냐. 마지막 얘기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어디서나 삼성이 일상생활을 넘어서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더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서 긴밀하게 들어가겠다. 이 포부를 밝힌 게 CES의 미디어에 대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연결짓겠다. 삼성을 봤으니까 LG도 가봐야겠죠. LG 역시도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독특했었던 거는 AI에 대한 것들을 단계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AI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설명한 걸 보게 되면은요, 제일 처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I의 성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체계화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거를 네 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네요. AI는 효율화에 대한 것들, 개인화에 대한 것들, AI가 직접 추론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탐구. 우리들한테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액티브 고객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일 확실한 건, 영상 하나 봐보죠. 먼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일단 봐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한계가 있었던 1단계 수준을 저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까지만 가게 되면 AI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존재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가능한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모바일 세계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빅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영리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LG는 앞으로 AI에 대한 것들을요,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퀘스천 Q&A를 통해서 좀 나눠볼 겁니다. 델타로 가보죠. 사실 좀 신기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델타. 델타면 델타 항공이잖아요. 아까 분명히 가전제품을 얘기했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항공사가 CSR라는 데 들고 나왔습니다. 비행기는 가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고 나왔어요. 도대체 왜 가지고 나왔었지? 그래서 퀘스천 나왔던 겁니다. 항공사가 도대체 무슨 일로 왔을까? 무슨 일로 왔을까? 자, 이 델타 항공사가 보여줬던 것들은 경험에 대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러 갔었을 때 사람들의 모든 경험, 비행기를 예약할 때뿐만 아니고요. 비행기를 탑승했었던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들, 혹은요. 비행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혹은 비행기를 정비하기 위한 사람들까지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델타 항공이 들고 나왔다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재밌었던 거는 이거였었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놨던 거요. 평행현실 서비스. 갑자기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평행현실. 자, 평행현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SF 공상과학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바로 아실 텐데요. 우리들이 지금 사는 세계가 있는데, 다른 세계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서는요, 어디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자리가 바뀌어서 저는 강의를 듣는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본다. 이거를 갑자기 진짜 구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여준 게 직접 보여줬었어요. 올해 6월 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읽으시면 좋은 점은 이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먼 곳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항공도 서비스잖아요. 항공 서비스에 IT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항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올해 가장 큰 화두, 앞으로 10년은 갈 화두로다가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은 디지털 화를 넘어선 말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서명을 받다가 전자결제로 됐다. 이거는 그냥 디지털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 먼저 선 제한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델타가 먼저 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써놓은 게 리프터의 제휴입니다. 공유자동차죠, 우버와 같은. 이런 것들이랑 제휴를 통해서 고객이 내리자마자 다음 동선이 있다면 이것도 미리 예약해주는 서비스까지 확장시켜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이미 그런 식으로 발을 뻗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에는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고객 맞춤화 서비스. 초맞춤화 서비스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여기로 가보죠. 저는 이게 좀 독특했었는데 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사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 지금 나 넷플릭스 쓰고 있다.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손 드셨거든요. 넷플릭스, 왓챠, 씬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OTT 서비스들이. 그런 서비스 많이 나와있어서 더 이상 이쪽에선 경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OTT 플랫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리지널 콘텐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작년 12월에 제가 디즈니 얘기 드렸었어요. 저는 이제 디즈니를 VPN 서비스를 소개받아갖고 VPN 방식으로 지금 1년짜리를 결제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해보니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넷플릭스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그 정도 콘텐츠가 알차게 잘 되어 있어요. 넷플릭스보다 디즈니는 부족한 게 좀 많더라.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뒤집은 게 이번 CES에서 발표했었던 컵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보면서였습니다. 아,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컵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두 명이 주역입니다. 맥 휘트먼 아시죠? 그분이에요. 두 번째, 제프리 켄젠버그. 이분은 드림웍스를 같이 만들었던 분입니다. 쟁쟁한 두 명이 물건을 잘 팔 줄 아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요,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손을 잡았던 거죠. 이 둘이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느냐? 얘를 만들었어요. 커비. 일단 이 서비스는요, 스마트폰에서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보는 것들은 나중엔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 스마트폰으로 될 수 있느냐? 컨텐츠 자체가 우리는 보통 가로 모드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넷플릭스를 볼 때. 세로 모드로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유튜브 볼 때도 웬만하면 그냥 세로 모드로 보거든요. 귀찮아서. 여기서 지금 착안해서 만든 서비스예요. 스마트폰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이 있죠. 자이로스코프 기능도 있고 센서가 있고요. 밤인지 낮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집어넣어갖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자, 그 중에 하나인데 잠깐 봐보죠. 지금 가로 모드로 영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세로 모드로 돌리면 세로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부터 가로랑 세로랑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약에 이걸 터닝 시키면은 그거대로 보이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은요, 그냥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로 두 번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로로 좀 보다가 가로로 좀 보다가. 이걸 보면서 지금 극찬받았었죠.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빨리 이야기 드리면 애프터 다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애프터 다크는 뭐냐? 밤에만 볼 수 있어요. 어두울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두컴컴에다 들어가야지만 그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얘기하죠. 공포영화를 보려면 어두운 환경에서 봐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참여를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독특한 건 보세요. 두 번째, 10분 내입니다. 숏 컨텐츠. 10분 이하로 다 영화들이 잘립니다. 10분 이하로 기승전결을 다 넣어버려요. 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디즈니에 있는 수많은 시리즈들의 애니메이션들이요, 숏 컨텐츠라 그래갖고 5분 이하로 다 끊어버립니다. 10분 이하로 끊어버려요. 20분 안 넘어가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거든요. 인트로 들어가, 아우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 만족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에피소드 2개 끝냈다. 3개 끝냈다. 그걸 주는 거죠. 짧은 컨텐츠다 보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미 7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디즈니, 알리바바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투자 받았고요. 사전 광고도 받았어요. 사전 광고 물량 보세요. 1200억입니다. 이 정도를 갖고서 4월 달부터 제대로 런칭 시작한다 그러죠. 그럼 가격이 얼마냐?
넷플릭스의 반값이죠. 광고를 볼 경우에는 한 달에 $4.99. 광고 없이 보는 거 $7.99.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들어간 버전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플랫폼에서 광고가 나오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미디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4월에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마지막 얘기 자동차 얘기 가보죠. 이번 달에 시작했던 CES는 사실 심심할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자동차에 대한 미래 전망은 이미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뭘 보여주기 시작했느냐? 진짜 가능한 것들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등장했었죠. 도요타. 도요타가 자동차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자동차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었었죠. 이번에는 도시를 들고 나왔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래형 도시는 이런 모습이다. 이거를 우본시티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었던데 도요타가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의 모습인 겁니다. 아예 우리가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하죠. 지금처럼 자동차가 가는 길이 이렇게 복잡하다고는 세 가지로 쪼개겠다.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곳들만 만들고 바뀌었네요. 전기차부터 시작해갖고 수소전기차, 목적 기반의 자동차, 자기네들이 달리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겠다. 두 번째 도로에서는요, 사람이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걸 좀 분리시켜 놓겠다. 도시 자체를요, 굉장히 계획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상 제가 비전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생각하신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약간은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이미 후진산 기술계에 있는 동일본 공장이 올해 말에 폐쇄가 됐는데 거기다가 이 부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거주하는 사람 누가 거주하느냐? 약 2,0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도요타의 임직원들 혹은 그와 관련되신 분들 그분들부터 하는 스마트한 계획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도요타의 선언이었었죠. 태양광 도시까지 요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일단 도요타의 모델이었었고요. 도요타가 있다 보니까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은 현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독특한 걸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 현대 역시도 갑작스럽게 어려운 얘기들을 갖고 왔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빌리티 환선 거점 세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느냐? 솔루션. 현대차가 얘기하는 거다. 현대차가 봤을 때 스마트한 시티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요. 둘 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시티의 청사진 들고 나온 겁니다. 잠깐 보면은 이런 것도 들고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길이 날개 길이 15m, 앞뒤 10.7m면은 약간 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한 5명 정도가 탈 수 있어요. 나중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종사를 빼고 5명이 탈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을 나를 수 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하늘을 나를 때에는 약간은 드론처럼 날아다니겠죠. 날개가 많이 붙어있는 이유는요. 날개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소음을 최소화시키겠다. 290km까지 달릴 수 있다,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생각해보게 되면은 세종시에서 서울시까지 혹은 대전에서 서울시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15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상용화를 2028년도 잡았죠. 그리고 날개 부분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우버가 써있어요. 우버랑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거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도에 우버가 나사랑 같이 비행택시 만든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시점 2020년으로 얘기했었어요. 그 왜 손을 잡았느냐? 우버한테 물어본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현대차가 완성차 제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협업하기 좋은 파트너인 거죠. 세 군데가 같이 뭉쳐서 만드는 서비스다. 현실화 2028년으로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충전은 5분 만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기차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타다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메고 뛰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오는 것들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입니다. 저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라고 보통 표현했었는데 그냥 손가방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탑승하면은 여러분들 주무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는 모델이다. 자, 세 번째 모델은 뭐였었냐면 허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승 거점이나 허브를 만드는데 비행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져서 헬리콥터처럼 착륙을 하고 이렇게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들이 다 이 구멍으로 모이게 되면은 한 군데 환승 센터가 하나의 도시처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짧게 보죠. 영상 하나는 일단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와이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도 와이드로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앞에만 좀 짧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네요. 저거를 이제 타고 우린 다닐 수 있는 거죠. 많은 곳에는 있지 않고 이게 이제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운전석 없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하나씩의 허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빌리티 안에서는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으니까 책을 보셔도 되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게 돼 있어요. 나로 도착하더라. 병원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있으면요, 돌아다니는 의사의 역할들, 병원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안전성의 문제는 나중에 받을 것 같고요. 네, 비행기는 저렇게 착륙을 하게 되어져 있죠. 승인 받은 사람만 탑승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가더라. 네, 이런 미래가 언제 올까요? 가장 퀘스천은 그거예요. 아, 너무 좋은 걸 때 잘 봤는데 진짜 이렇게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가 혼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기들이 언제 오지? 이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빙성 있어 보이는 거는 얘죠, 사실.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비행체. 이미 우모가 달라붙어 있고 나사랑 같이 만들었었고 현대차는 제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말했던 시점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기는 거는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의문점을 좀 가지고 봐야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걸 탑승한다고 가정해 봤었을 때 혹은요, 우리 이렇게 저녁 때 밤 공기를 마시면서 가만히 밤하늘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얘가 날아다녀요. 한 10대씩. 이게 도심교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신에 하늘은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음. 드론 날려보셨겠지만은 드론 조그만한 거 날아다니는 소름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밤하늘에, 어려면 낮에 하늘에서 소음이 정말 터져 나온다?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보다는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거점을 외곽 지역에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얼마 안 남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마지막 얘기 드릴게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갑자기 이런 자동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형 자동차다. 진짜 미래형으로 생겼죠. 팔려고 만든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셉카인데 이름이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이거 아바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얘한테 손을 대게 되면은 심박수를 측정해갖고요 나랑 같이 호흡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뭐를 생각하면 되시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차에 머리카락 꽂아가지고 같이 교감하죠. 이것처럼 자동차가 이젠 자동차가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인데 현실감은 없죠. 한참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왜 도대체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이상한 것들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느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대표적인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니에서요. 이번에 자동차를 내놨죠. 소니에서 비전 S라고 하는 자동차를 갑자기 떡하니 들고 나왔고 사람들을 놀래켰었어요. 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만 발표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동차를 들고 나왔죠. 자,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델 자체를 전시해서 사람들이 타볼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보통 자동차를 만들 때는 컨셉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게 내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거의 완성차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보다시피 차에 타게 되면은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대시보드에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일들, 자율주행 기능부터 시작해갖고요 전기차에 대한 기능들, 센서에 대한 것들, 엄청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만들겠다는 아니에요.
왜 만들겠다가 아니냐면 소니가 언젠간 자동차를 만들어 팔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소니가 팔려고 하는 건 자동차는 아닌 거죠. 내부를 저렇게 꾸며놨다는 건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사라. 그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아 소니 같은 것들이 테슬라라고 하는 것들이 전기차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성차를 이런 정도까지 수준을 높여서 갖고 나옵니다. 자기네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제조업체한테 맡겼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컨셉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된다면 완성차 제조사들은 위협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더 큰 꿈을 가지고서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의 꿈은 이거다. 얘네들은 따라가는 입장이 될 거고요. 됩니다. 컨셉과 실내까지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는 거. 와이드 디스플레이. 운전석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졸음 운전하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오는 것들. 전장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부품들을요. 이걸 앞으로 더 많이 팔겠다. S라이더는 뭐냐면 소니는 이미 작년부터 도쿄에서 카카오 택시와 같은 것들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했던 제품 하나만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좀 독특했었는데 로레알이 뛰어들었었죠. 자 보다시피 화장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거는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게 요 통을 하나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다 넣어놓는 것들은 뭐냐면요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원료만 넣게 되면은 얘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킨케어, 립스틱, 파운데이션까지 이렇게 앱을 찍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아 오늘 날씨에 따라서 얼굴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르면 좋은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확실한 겁니다.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개인한테 맞춤한 서비스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정리하겠습니다. CS 2020의 의미는 이렇게 네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현실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젠 진짜다. 리얼이다. 앞으로는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조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두 번째는요. 정말 어디에나 있는 모습들. 인공지능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란 말이 빠집니다. 인공지능 세탁기라는 말 세탁기 처음 나왔을 때 썼어요. 지금은 안 쓰거든요. 내비게이션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그냥 불러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점점 어디에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초맞춤화. 계속 나오는 이슈들입니다. 자동차가 맞춤화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화장품까지. 델타항공도 맞춤화 썼죠. 그 사람 개개인한테 IT 기술을 맞춰주겠다. 네 번째, 자동차의 전장 부품은요. 앞으로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자율주행에 달린다는 얘기는 얘는요. 달릴 때 모든 센서가 주변 사람 다 인식해야 됩니다. 달리면서 사람을 인식해요. 달리면서요. 주변에 사물하고 통신해야 돼요. 그 얘기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데이터, 5G의 활성화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럼 모든 거리에 자율주행차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트래픽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들이 자율주행 시티들, 지금 스마트 시티들, 그쪽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에 제가 다녀오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년엔 이 두 가지가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제대로 CES에서 스마트 시티를 다룰 것 같다. 주제로다가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 근데 헬스케어가 케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활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헬스 분야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 관련된 IT 업체들,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것들은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함께 이쪽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저 8시 2분 정도 됐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